빙산 챕터인가 이제? 아, 아니네. 하나씩 다 모아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또 이야기 오두막으로 가? 시아난. 카토 안녕? 돌아와줘서 정말 기뻐. 네 도움이 정말 필요해. 그러니까 향수병이 도진 것 같아. 우리 섬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좀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관련 책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 이야기꾼 아저씨가 도와주신다고 한것 같은데 까먹으신 것 같아. 안 까먹었다, 요 꼬맹아. 아래층을 청소하고 있었을 뿐이야. 어떤 꼬맹이가 우리 수집품을 죄다 엉망으로 뒤지고 다녔거든. 누군진 몰라도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좀 급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칠칠 맞아서겠죠. 너희 꼬마들이 아래층을 정리할 수 있다면 도와줄 시간이 더 나을 것 같구나. 우리 서류를 살펴보고 내가 찾은 걸 말해주마. 물론이죠. 저희가 할게요. 할수 있지? 카토, 제발? 넌 정리하는 데는 최고잖아. 만세! 좋아요, 도와드리죠. 뭘 해야 할지만 알려주세요. 이거 책에 나온 그대로 말하는구나. 상관없지. 날 따라 내려오렴. 책은 대부분 치워졌는데, 이 상자를 좀 옮겨야 해. 왼쪽 매트에서 오른쪽 매트로 옮겨주렴. 작은 상자가 부서지지 않도록 큰 상자부터 쌓아가면 될 거야. 난 네가 항해할 때 참고할 만한 다른 서류를 찾고 있음아. 다 끝나면 말해주렴. 고맙구나, 얘들아. 하노이탑 내 전문인데. 다 끝났어요. 다시 올라가요. 끝났어요. 네. 잘 해놨죠? 약간 더 어려울 거야. 오케이. 4층? 이거 하노이탑 개 쉽습니다. 완전 쉬워요. 홀수개인지 짝수개인지 셉니다. 일단 이거 짝수개죠? 짝수개면 여기 왼쪽부터 시작하고, 홀수개면 오른쪽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옮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1층이 여기 오고, 2층이 여기 오고, 3층이 여기 오고, 약간, 코딩 좀 하면 재기 함수라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게 홀수니까, 잠깐만.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가야겠지? 좋아! 실수했어요. 안 되네. 쉽죠? 나 솔직히 한 9층까지도 눈 감고 할수 있어. 하노이탑 내 전문이야. 마지막. 없는데요? 몇 층이야? 10층? 시작도 못하겠는데? 방송하다고 말해줘야겠구나. 모든 책 상자들을 왼쪽 매트에서 오른쪽 매트로 이동해야 해. 됐죠? 됐지? 하루는 꼬박 걸릴 줄 알았건만 내가 직접 봐야겠구나. 오른쪽 매트로 이동했어요. 잘했다. 꽤나 깔끔하게 정돈했구나. 너희들은 정말 하늘이 내리신 선물이야. 네 친구가 찾고 있는 항해용 책을 찾아줬단다. 섬실에 있지. 그래서 거기로 간것 같구나. 여기겠지? 별로 읽고 싶지 않아. 목 아파. 섬실이 어딜까? 섬실이 어디지? 여깄네. 바로 앞에 있었네. 우리 섬이 문화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나 많이 적혀 있다니. 거의 다 다른 섬이 전통까지 적혀 있어. 이런 전통은 우리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라, 항해하자.
이제 해로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찾는 걸까? 찾아달라고? 일생을 흙 속에서 보내는 지렁이들은 흙에 대한 것이라면 전문가다. 이 지렁이들에게 흙을 나눠주면 그 흙이 어디서 왔는지 가르쳐준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거나 모든 지렁이가 똑같은 것은 아니라 어떤 지렁이는 다른 지렁이보다 더 정확하기도 하다. 수많은 이들이 열정만 가득한 미숙한 지렁이에게 기대다 길을 잃고 난다. 혹거나 집으로 가는 정도의 작은 도움을 바란 이에게 지렁이는 귀중한 동료가 되어줄 것이 분명하다. 어? 뭐야? 목적지에서 얻은 흙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는 방법이 적혀있어. 떠나기 전에 흙을 좀 챙겨오기 잘했나봐. 이제 냄새를 맡아줄 벌레만 있으면 되는데. 흠. 나 여기 지렁이 있어. 잠깐, 여지껏 지렁이를 데리고 다녔던 거야? 징그러워. 그래도 만세. 모든 걸 갖췄으니 이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모두가 보고 싶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말이야. 좋아. 어머, 정말 미안해 카토. 내 감정만 중시하고 말이야. 네 이야기에 대해선 물어보지도 않았구나. 할머니에 대한 건 찾았니? 화산은 어땠어? 종이 비행기 받았어. 어, 할머니로부터 온 편지구나. 읽어봐도 돼? 괜찮으시다니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할머니께서 빙산에서 널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 섬 사람들이 빙산은 세계의 끝에 있다고 했어.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섬 사람들이 알지도? 어, 좋네. 이미 한번 섬으로 돌아가 봤으니 거기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 거야. 주변에 물어봐. 나도 염탐 좀 할 테니까. 어떻게 생각해 카토? 함께 우리 섬으로 돌아갈래? 그래. 좋았어. 배에 올라타자. 네가 가 있는 동안 나도 많은 걸 읽었어. 엄청났지. 하지만 방에만 박혀있는 것보단 직접 바닷물을 맞으며 항해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돌아가는 게 너무 기대돼 죽겠어. 죽지는 마렴. 좋아, 항해하러 가자고. 그 친구와 함께 항해에 나섰다. 처음 출발한 그 섬에 다시 돌아갔다. 꿈틀거리는 친구의 도움과 함께 말이다. 그리고 저 멀리 어딘가에서 할머니 빙탄이 그 커다란 모습을 비추었다. 바다 쪽으로 가면 되겠지. 항해하러 가자. 여행을 시작하자. 네가 흙을 맡아. 내가 돛을 맡을게. 그리고 우리 모두 네 그 벌레 친구를 잘 살펴봐야 해. 시아난과 카토, 바다로 돌아간다. 또 항해하니 좋네. 물품. 물품. 벌레. 가방. 이제 어디로 갈까? 생각 좀 해볼까요? 천천히. 뭐 어떻게? 아, 이게 방향이야? 벌레가 가리키는 게? 그러면은 동서남북. 아, 동서남북. 오른쪽이 동쪽이지. 위쪽이 북쪽. 남동쪽. 그렇게 합죠, 카토 선장님. 좀 안개가 낀 것 같은데. 잠깐만. 어, 요시. 노스. 북쪽이겠지? 북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네. 가죠. 어? 도착했어. 우린 그냥 이너예요, 아저씨. 이너를 본 적 없으신 모양이네요. 아, 그렇구만. 그럼 지나가시오. 휴, 들킬 뻔했네. 좋아, 이제 암초를 통과해야 하는데 조언 없어? 뭐이고. 두동강이 났는데요. 11시 방향으로 항해. 잠깐만, 이게 뭐야?
막다른 곳에 가고 있다고. 배를 둘로 나눠 11시 방향으로 항해. 이거 아닐까? 여긴 호수잖아. 이거 좀 이상한데? 야, 얘 물음표 치는데? 어쩌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해? 고리를 써야 하겠지? 얘도 모르겠다는데? 위에서 말했던 거 다 해. 7시 방향으로 항해한다. 우회전하고는 직진, 그리고 갈고리를 던진다? 좋아. 이게 되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해냈어. 모두들 잘했어. 정말 돌아온 게 믿겨지지가 않아. 너와 네 그 꾸물럭거리는 친구 팀워크 정말 좋은데. 카토랑 이름이 지렁이 꿈틀거림. 카토와 꿈틀이. 좋아. 흩어져서 빙산에 대한 단서를 찾자. 정보를 찾으면 여기로 돌아오는 거야. 난 시야 밖에 있을게.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몸이니까. 나도 전통일 뿐이라는 건 알지만 우리 가족들한테 중요하니까. 잠시 뒤에 보자, 카토. 아, 여기 BGM 다시 나온다. 내가 좋아했던 거.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 이런 강도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 챕터가 생각보다 길 것 같은데, 여기? 좀 빨리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고, 여긴. 어, 사람이다. 안녕. 시아남과 함께 가줘서 다시 한번 고맙다. 넌 정말 착한 아이야. 멀리에 있더라도 그 아이가 우리 사랑을 느끼며 잘 지내줬으면 좋겠어. 언제나 그 아이를 생각하거든. 너희 군도를 다 항해한 거니? 시아나는 천성의 모험가야. 분명 감 잘 잡고 데려다 줬을 거라 믿는다. 그 아이는 온실에서 떠날 필요가 있었을 뿐이야. 에헴. 꼬마야, 돌아왔구나. 시아난도 같이 왔니? 당연히 같이 안 왔겠지, 여보. 전통을 잘 알면서. 아, 그래, 그렇지. 뭐, 그 애를 보면 대신 좀 크게 안아주길 바라. 정말 그 애가 그립거든. 낚시 축제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냐? 한 달에 몇 번 안 열긴 하지. 거기서 대회도 열고 말이야. 참가하고 싶다면 내가 낚싯대와 찌를 빌려주마. 감사합니다. 다시 봐서 반가워. 이번 달엔 참가자가 없는지 걱정했지뭐니. 우리 꼬마 딸내미가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아. 나도 모르는 새 제 아비처럼 물고기 잡고 다닐 게 분명해. 오라이, 꼬마야, 여행 즐겁게 바란다. 이번에도 때를 잘 맞춰서 왔구나. 낚시 축제가 곧이거든. 난 이걸 낙제라고 부르지. 마누라한텐 이런다고 하지 말아줘. 어쨌든 낙제는 근처 큰 물고기 호수에서 열린단다. 대회가 열리니까 이방인들도 환영이야. 저치들은 내가 어부가 될 때까지 들여보내주지 않았지 뭐니. 그래도 받아줬으니 다행이지. 주최자로 말이야. 이런 영광이 있나? 이 도요새는 좀 가만히 있질 않는 것 같아. 이 멋진 막대기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인데. 아, 다시 보네. 여행은 즐거웠나봐. 혹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만났니? 아, 못 만났어요.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아, 그 아이가 세상의 끝을 향해 갔다고? 몇 년 전 이야기이긴 한데. 옷 따뜻한 거라도 가져갔길 바래야지. 나도 거기 가기로 했는데. 추운 날씨 좋아하니 추운 곳에 익숙해지면 기계가 길러진다고 듣긴 했다만. 저희도 거기 가고 싶을 거예요, 여보. 눈이 아주 반짝이는구만. 우리 아들도 저랬지. 모험을 찾는 저 눈빛 말이야. 해도가 있으면 갈 수 있을 거야, 해도. 그거 참 우연히도 내가 낚시 축제에 상으로 그 해도를 기부했단다. 그냥 길 잃은 고기들을 몰아서 네가
네 그 물속으로 인도하면 되는 거야. 왠지 몰라도 잘 해낼 것 같구나. 축제 잘 해내길 바란다. 해도를 얻길 응원하마. 해도? 전에 봤던 그 배와 꽁무니가 다르긴 했지. 머리도 두 개 달려있고 여튼 이상해. 낚시 축제가 뭐 호수에서 열린다고? 일단 시아나니 떴으니까 시아나한테 다시 가야겠다. 호수 여기잖아. 어? 아니 항상 있는 일이라. 안녕. 아, 우리 아빠가 주신 거야? 모두가 정말 그리워. 그래도 최소한 멀리서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좋아. 그래서 네 할머니를 찾으려면 빙산으로 가야 해. 빙산을 찾으려면 해도가 필요하고. 해도? 해도가 뭐지? 바다의 지도 이런 건가? 해도를 얻으려면 낚시대회에서 이겨야지. 맞아? 맞아! 좋아. 계획을 세웠으니 낚시하러 가보자. 축제 장소는 근처에 있는 큰 물고기 호수에서 열려. 여기서 가장 큰 호수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거야. 아직 누구한테도 내 모습을 보이기 싫은데. 아, 좋은 생각이 있다. 곧 돌아올게. 뭐야, 변장한 거야? 안녕 카토, 날 리아나니야. 헤헤. 이제 날 알아볼 방법은 없지롱. 준비가 다 됐어. 호수를 크게 만들으라고? 어떡하지? 가장 큰 호수라고 했으니까 아마 요런 느낌이겠지? 이거인 것 같아. 그치? 다들 위치에 서셨나요? 좋아요. 낚시대회 한번 해봅시다. 이번 대회엔 외지인이 두 명이나 왔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둘 모두 행운을 빕니다. 리아난과 친구분. 처음 대회를 경험해보면 나중에 중독될 거예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우리 상품은 안전하게 보관 중이니까요. 아, 언제나처럼 규칙은 똑같습니다.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가장 먼저 모으는 분이 이기는 거죠. 모든 종류? 시작해봅시다. 좋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우리 아빠가 낚싯대를 몇 개 주셨어. 이건 네 거야. 아빠는 자기가 낚싯대를 넘겨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니까. 핫! 좋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진짜 낚시를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뭐 어떡해. 물고기 표시가 있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우리 남편이 말하기에 낚시는 힘이 싸움이라고 했어. 그래서 한 번에 못 이기더만. 내 생각에 낚시란 호수의 흐름을 잃는 것 같아. 잡고 싶은 고기를 생각하고 던지는 거지. 호수의 흐름? 차 보이는 건 없는데. 또 봐서 반가워. 5회 우승자인 말인 내 말을 믿으렴. 비밀은 최고의 지령을 부르는 거야. 뭐 다음은 찌가 움직일 때 낚싯대를 감아 올리는 거고. 지렁이 도망갔네. 그 와중에 어디서 지렁이를 구할 수가 있나? 아, 아무것도 안 잡혀. 이게 아닌가 봐. 뭔가 있나 봐. 아니면 내가 저걸 가지고 도망치나? 뭐지? 모두 그만! 상품 여기 있습니다. 해도 하나와 켈란으로부터 원예 수업 수강 한 번이죠. 생선 생선 생선. 이 호수엔 물고기가 네 종류야. 내가 그려줄게. 어, 그림 고맙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단서구나. 공부 잘하는 소녀한테 좋지. 순수한 자연이 바다 맛이 나고 말이야. 저 그림을 보고 지형을 변경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아저씨도 뭐라고 말해봐요. 얘가 세계 최고의 어부일지 아니면 최악의 어부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내려면 한 가지 방법뿐이지. 자, 그러면은 아, 항상 낚시라는 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잊어버린다니까. 상금이 높더라도 이렇게 느긋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 우리 아버지가 낚시법을 가르쳐 주시던 게 생각나는구나. 아버지는 낚시를 하실 줄 몰라서 내가 잡은 것들을 아버지가 보시기 전에 던져버리곤 했지. 아버지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 이거를 따라서 만들어야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왼쪽 위에 있는 것부터 만들자면, 머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이게 꼬리 부분이었지? 그랬던 것 같아. 물이 흔들리고 있어. 오, 오케이. 사인을 보내주네. 안 잡히는데요? 오케이. 녹색 글루브를 잡았어. 다음. 아, 머리 있고, 꺾이고, 꼬리 있고. 뭔가? 어, 됐다. 물이 흔들리고 있어. 아, 도파민 중독. 아. 잡혀라, 잡혀라. 아, 됐다. 밀크이 망둥어를 잡았어. 자, 분홍색은 되게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물이 흔들리고 있어. 이엠 잉어를 잡았어. 자, 마지막 아래쪽 꺾이고 위쪽. 맞나? 아, 됐다. 블루 밴딧을 잡았어. 오케이, 내 말이 다 잡았다. 보안이 누군가가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잡은 듯 하군요. 잡은 물고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달려! 다 잡았어요. 여기 내 말이 맞죠? 어디 한번 물고기를 봅시다. 모두 이 호수산이 맞고, 모든 종류가 다 있군요. 대회 우승자는 리아난과 친구입니다. 축하합니다. 야호! 그 와중에 다섯 번 우승한 사람 우승 뺏겨가지고 살짝 아쉬운 표정 짓는 거. 또 봐서 반가웠다, 꼬마야. 보안이 다른 섬을 방문해야 하는 모양이구나. 상으로 타는 그 멋진 해돌을 사용해서 말이야. 티아난에 대해 네게 부탁하고 싶은 게 많아. 하지만 그 애의 삶은 이제 그 애의 것이지. 그래도 말해주렴. 잘 지내니? 행복하고? 알겠어요. 아, 안심이 되는구나. 그 아이와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 어쨌든 언제든 여기 돌아오려구나. 그리고 너도 리아난, 라아난, 너도 오늘 멋진 낚시 솜씨를 보여줬더구나. 섬에서 자란 게 분명해. 어디서 자랐는지 물어봐도 되니? 그게 보안이 너희들 새로운 기항지를 찾는 모양이로구나. 뭐라 하진 않으마. 워낙에 큰 바다니까. 바다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바다가 원한다면 말이야. 잘 가렴. 진짜 가는 거야? 카토? 응?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부모님이랑 모두가 잘 살고 있는 걸 보니 정말 기뻐. 우리 아빠는 아직도 물고기를 잡을 줄 모르시지만
카토는 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걸 도와줬어. 이제 내가 카토를 도와줄 차례야. 이 할머니를 찾으러 가자. 좋았어. 고맙다. 세상의 끝으로 빙산으로 전진! 자, 이렇게 챕터 8장 완료.